밴쿠버시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내연기관 차량 구매를 억제하고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세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밴쿠버시는 개인주택 주차장에 대해 차량에 따라 매년 환경부담 주차세를 도입하는 조례를 정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밴쿠버시의 주차세 내용을 보면 2022년 과거 이전에 출고돼 기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휠체어를 위한 특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세를 면제합니다. 또 2023년 이후 모델 전기자동차나 저매연 차량에 대해서도 면제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스포티 세단, 소형 SUV 등에는 $500의 주차세를 부과합니다. 또 럭셔리 스포츠 차량, 대형 SUV, 풀사이즈 픽업트럭 등 많은 매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00의 주차세를 물리는 방안입니다. 이번 피드백을 위한 설문조사는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이번에 새로운 주차 관련 조례안은 새밤샘 주차 구역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택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는 허가권을 구매할 경우 연간 $45를 내는 방안입니다. 또 방문자의 경우는 낮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새워 주차를 할 경우 $3의 주차료를 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